좋은데 김영택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후에 시간도 많고 해서 혼자서 한번 번역기를 해서 번역기 전체에 뭐 기본적인 문제라든지 그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영안을 택했습니다. 영안을. 물론 그 전에 뭐 여기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안, 한영, 이란, 한인 이렇게 여러 개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학생들에게 석사와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쪽으로 동원을 해서 시키면서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데 실제 우리 언어라는 것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잘 나타나지 않는 언어, 혹은 동어미어, 늘 동어미어 같은 거 많죠. 예. 되게, 한영 번역을 하는데, 한국어의 동어미어가 한 1500쪽. 저는 이제,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어미어라는 것은 써놓긴 똑같이 써놓고 뜻이 다른 어떤 얘기하죠. 그것이 그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그런 거를 공유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과거에 하던 거를 제가 다시 다 받아가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에, 죄다, 바꾸어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 기술 자체가 많이 그 진화가 돼야 되는 그런 면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동어미어가 명사죠. 제가 얘기하는 건 명사 하나만 얘기하는데, 동어미어가 목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동어미어가 주어로 들어갈 때도 있고 한 그 간단한 문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언제 그러면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 동음이어 한조가 두 개의 단어다, 이겁니다. 동음이어라는 것은 똑같이 써놓고 뜻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한자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글자 한자가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뜻을, 혹은 여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전을 보시면, 한영 사전 같은 거 보시면은, 조 같은 거, 조, 이전은 무슨 뜻이고, 그런 게 있죠. 이런 거 처리가, 무슨 기본이에요. 복잡한 문장 처리대로 되는데, 그 뜻을, 어떻게, 번역기가 뜻을 해득을 해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득을 해가지고, 제 뜻으로 번역하느냐. 그냥 놔두면, 조 같으면 좀, 조상이라는 조자도 있고, 많죠. 쭉 있는데, 한 5, 6개 있으면, 가만 놔두면, 제일 첫 번째 것만 봤나, 이놈이 조를 대표해서 뜻을, 자기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학생들은 그걸 목표했어요. 제가 그때 이번에 다
집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한영 번역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한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같이 써놓고, 뜻이 1, 2, 3,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예. 명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많이, 동사도 또 마찬가지지만, 그럼 영어도 또 한영 번역에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은 제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해준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이번에 그한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새로 구축을 했어요. 알고리즘을 전부 만들었지. 과거에 같으면 이 조어 중에 그한 놈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건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뜻이 다른 동어미, 뜻이 다른 놈을 어떻게 부르면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이놈이 이 여러 개 중에 어느 놈을 대표하는 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서 제대로 이 경우에 이 단어는 이 뜻이다. 두 번째 뜻이다.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지난 몇년 동안에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처리한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 영한에서도 쓸 수가 있고 한영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일한에서도 쓸 수가 있고 한일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한 진전을 본거 아니냐. 그 번역에 대해서 뭐 우리 학생들은 번역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가진 아이들이 여러 명 돼요. 여러 명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걸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혼자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지금 82세입니다만은 어제 오늘 공부를 못해서 여기 오느라고 못했는데 보통 그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즘은 1시간밖에 못해요. 몇년 전엔 2시간씩이었는데 그러면 5시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좀 먹고 아침 식사를 하고 좀 쉬다가 또 1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루 이제 4번 내지 5번을 합니다. 매일 똑같이 똑같이 여기도 제가 안 왔으면은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풀리니까 문제가 풀리니까 이거 죽기 전에 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면 뭐 이런 것이 대부분 다 풀리고 어떤 건더 어렵고 어떤 건좀 쉽고 뭐 그런 면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완전한 번역기, 완전한 번역기는 앞으로 뭐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제 다음에 누가 맡은 사람이 제 것을 맡아서 하면은 거의 완전한 번역기. 예를 들면 사전을 보면 말이죠. 전혀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도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동문 미보 그리고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본 그런 단어는 활용을 하고 취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다음에 이게 다된 다음에 다시 연장선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걸다 넣어 가지고 사람 인류가 우리 한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는 전부 다. 그것이 제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쉬운 문장을
번역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다 하고 졸업하고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제 몫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있으면서 한영에서 이런 모든 그 난제를 풀면은 그다음에 영한에서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동어미어가 있어요. 동어미어. 영어 한 단어가 사전에 보면 첫 번째는 무슨 뜻으로 쓰고 두 번째는 무슨 뜻으로 쓰고 많이 있죠. 한의문이라 하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 목적은 깨끗이 번역이 되는 깨끗이 번역이 되는 그런 번역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3시쯤 되면 잠이 깹니다. 잠이 일어나서 그렇게 작업하고 아침 한 5시 되면 이제 운동하러 나가고 6시 와서 아침 식사하고 잠깐 좀 쉬다가 또 하고 이 방법은 뭐 제가 공개를 할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모든 분들이 다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다 마친 다음에 완전히 모든 분에게 회람을 해서 틀림이 없다 이러면은 뭐 논문을 써서 발표하든지 이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번역을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기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 그 스마트란 2001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영한, 한영, 이란, 한일. 이것은 대충 그리고 80% 90%는 이케르시가 정확도가 나오는 거고요. 오늘 학생들 데리고 쭉 했는데 그 시판을 한번 해봤어요. 공대에서도 시판을 해보라고 하니까 처음엔 많이 나갔어요. 저는 장사를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맡겼어요. 미국에서 하라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제가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좀 해보라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사고를 일으켰어요. 사고를 일으키고 법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법원에를 가게 됐는데 판사가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요. 선생님 적당히 처리하고 마세요. 재판에 뭐 별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 받아들여가지고 2001년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줄 돈이 수억이 돼요. 그동안에 물건 판 돈을 잘안 가져와가지고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저희가 술이나 한잔 하자 해서 술한잔 마시고 집에 보냈어요. 다시는 나 찾지 말라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장 어려운 대목이 어디냐? 그런데 결국은 동어미어 그 부분이 제일 급해. 의역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다뭐 방법이 다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동어미어는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또 주어로 자동사 경우는 주어로 사용될 때와 이게 역할들이
구상하는 그 구조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2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적응을 해서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완벽한 공익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원래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와서 얘기를 좀 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일이 다 진행이 되고 확실하면은 퍼블리케이션 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우리나라가 영한 이란 뿐 아니라 중국어도 해야 되고 또뭐 불어도 해야 되고 독어도 해야 되고 뭐다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기초를 제가 닦아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우리나라의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역사 대단한 거 저는 초기서부터 우리나라 컴퓨터 도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제가 중간에 학위를 받고 온다면은 각 센터마다 다 컨설테이션을 나가서 한두 번씩 다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든지 그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조직의 형편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만 두세요. 보니까 그런 걸 하니까 잡음도 많고 공부하는 데 지장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는데 간단히 초기에 그 컴퓨터 도입을 보면은 키스트가 제가 봤을 때 키스트하고 경제기획은 통계국 두 군데서 키스트는 컨트롤 데이터 3200이죠. 그걸 설치했고 경제기획은 IBM 360 모델 40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비슷한 연도인데 거기 이제 그박 대통령이 집권을 한그 이후에 키스트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기획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모든 데이터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달라. 이러면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은 쉽사리 재원을 마련해서 IBM 360 모델 40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이들이 모두 다 1960, 한 2, 3년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육군 내에서 컴퓨터를 도입했는데, 육군은 유니백 9300을 도입했는데, 인사참모부에서 육군의 인사 문제를 관리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경리단. 중앙경리단은 돈 관계 처리를 해야 되고, 역시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우리나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아마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력이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착실히 운영을 했겠느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육군본부 같은 데는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높은 사람한테 쑤셔가지고, 컴퓨터에 디스크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책임자가 불려가서 왜 불필요한 디스크를 구입했느냐, 디스크 없이도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 난 알고 있는데, 그 기합을 준 그런 얘기도 저한테 이제 하는 걸 듣고, 초기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기계로는 상업은행이 퍼컴 모델 한번 퍼컴을 메인프레임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퍼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높은 사람이 이제 기종을 정했으니까 실무자들은 일본 기계가 싫다 이거죠. 그래서 IBM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판단을 들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차츰차츰 많은 컴퓨터가 도입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때인지 몰라도 IBM이 국내에서는 IBM이 국내 IBM 회사가 상업적으로 보급한 기계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한국전력이 국내 IBM 회사가 공급하는 IBM을 자유롭게 도입하면서 IBM이 국내 일색으로 기계 공급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것이 60~70년대의 사진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근데 키스트는 컨트롤 데이터의 메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경제계획원은 IBM의 역시 메인 프레임이죠. 근데 육군은 그 IBM이 9300인데 메인 프레임은 IBM 1108입니다. 1108. 그리고 그 화콤 어쩌죠? 유니백의 메인 프레임이 1108, 1108이고, 9300이나 이런 것들은 미니컴. 육군에서는 미니컴을 가지고 일했다. 장업은행에서는 퍼컴을 메인 프레임을 도입하는 거고, 서울대학은, 대학에서는 70년대 초, 60년대 말, 서울공대에서 IBM 1130, 1130, 그것도 미니컴입니다. 미니컴을 도입하고. 육군에 도입했던 유니백도 미니컴이죠. 메인프레임과 미니컴과의 차이는, 메인프레임은 타임쉐어링에 대해서 채널이 많은 채널 멀티플렉싱을 하게 되지만은 스몰 머신 이런 것들은 싱글 채널로 돼요.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컴퓨터 역사를 드리라 해서 제가 그 경험을 한 기계들이고 그 기계들은 제가 다 접근을 할수 있었던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서울대는 1974년인가요? 제가 IBM에서 경제기획 통계국에 사용하던 메인프레임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설치해서 전산문을 설치하고 그래서 서울대학도 대형 장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을 평생이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뭐 문호가 개방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좋고 해서 많은 은행들은 전부 다 컴퓨터가 있었고 대학교도 컴퓨터를 소형 전용 대형 도입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컴퓨터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대목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